지금 뭐 때문에 내가 이 영상을 찍는지 양학 영상을 올린 거에 대한 해명입니다. 일단은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양학 관련 영상들을 내가 이전에 올린 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을 이제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시면 2018년 3월 12일하고 16일부터 4월 2일까지 해가지고 영상들을 올렸어요. 2018년 3월 12일 날 제가 이 영상을 올렸어요. 배그는 양학 스트리머들이 망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내용은 그냥 그거예요. 그냥 솔큐를 하면서 시청자들 중에서 누군가 저한테 복을 먹으라고 해요. 복을 먹으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상위권 유저다 보니까 솔큐가 점수가 낮은 게 아니고 점수대가 상위 0.1% 정도 되는 게임에서 아마 플레이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게임에서 보급이 분명히 멀리 있는데 먹으러 갈수 없는 거예요. 양학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를 보통 먹으러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마디를 해요. 아, 양학 스트리머들 영상을 보고 와가지고 내 방송에 와서 깽판 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는 상위권 플레이 하는 방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양학하는 사람들 거를 자주 보던 애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양학하는 애들처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난안 되니까 당연히. 금화에서 브론즈나 실버에서 하는 플레이 방식으로 어떻게 제가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금화가 금화에서 플레이하는 거랑 금화가 실버나 브론즈 가서 플레이하는 거랑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영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양학하는 사람들이 다 망치고 있다고, 방송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력파 방송에까지 와서까지 그런 식으로 해라고 요청하는 게 굉장히, 그런 애들이 한두 번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빈번해요. 제가 한두 번 했으면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플레이할 때마다 와가지고 이 시킬 못하냐, 왜 이렇게 킬 수가 적냐, 뭐왜 보급 안 먹으러 가냐, 뭐 등등 굉장히 그런 요청사항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해요. 커뮤니티에 글을 올립니다. 3월 16일 날 21일부터 양학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라고 적혀 있죠. 쭉 읽어보시면 보이죠? 핵심적인 내용은 양학이 나쁜 거고, 양학이 나쁜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일단은 양학 영상을 플레이해서 올리겠다라는 건데, 영상을 올려요. 근데 실제 플레이하는 거는 별로 많이 안 했어요. 4일 동안 했어요. 3월 14일, 15일, 17일, 18일 이렇게 4일 동안 플레이해서 영상 올리는 거를 거의 한 3주 동안 올려요. 3주 동안 나눠가지고. 근데 실제 플레이한 건 4일밖에 안 했어요. 제가 솔직히 저도 솔커드 특히 양학을 해서 플레이하는 거를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플레이하면서도 그런 유저들을 제가 잡으면서 며칠 하니까 아, 도저히 이거는 사람 알 짓이 안 돼가지고 그냥 안 했어요. 4일 정도 하고. 근데 그 영상을 나눠서 올리니까 사람들이 3주 동안 내가 양학을 한줄 알더라고요. 유튜브에서는 아무래도 좌상단에 보면 날짜가 적혀 있잖아요. 그걸 안 보고 그냥 영상 올라온 것만 보시는 분들을 내가 3주 동안 플레이한 줄 알고 왜 계속 양학 영상을 계속 올리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실제 플레이는 4일 했습니다. 4일. 4일 했어요. 일주일도 아니고 4일 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4일밖에 안 했는데도 3주치 영상이 나올 만큼 영상 뽑기가 쉬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제가 솔큐 플레이하는 것보다, 솔큐나 듀오스쿼드 플레이하는 것보다 양학으로 하는 게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거리 뽑는 거는 훨씬 쉬워요. 4일 동안 했는데 3주치 나올 거면 솔직히 3주치 안 나눠 올리고 4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올렸으면 킬수 높은 것만 모아가지고 막 잘해 보이는 것만 올렸으면 훨씬 더 잘해 보이게 올릴 수 있었지만, 저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일단은 많은 사람들한테 양학이 잘못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최대 많이 올렸어요. 올릴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양학을 하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배틀그라운드 양학할 수 없게 돼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맵을 보여드릴게요. 양학을 하는 분들은 보통 미라마부터 보여드릴게요. 미라마는 여기 이쪽 대저택, 그리고 페카도 체육관, 여기 두 개를 가장 많이 갑니다. 미라마에서는. 그리고 에란겔에서는 포칭키, 학교, 밀베, 조금 더 넓게 보면 강남까지 가요. 이 지역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일단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떨어져요. 보통 한 10명에서, 특히 솔쿼드를 하면 스쿼드가 한 번에 4명씩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10명 정도에서 많으면 20명, 진짜 많으면 한 30명까지도 그 지역 하나에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킬 먹으면 5에서 10킬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나갑니다. 만일에 살아서 나간다면 솔쿼드를 해서. 그래서 여기 떨어져요. 무기를 먹어요. 싸워요. 죽어요. 그럼 다시 합니다. 다시 떨어져요. 싸워요. 죽어요. 다시 합니다. 그래서 싸워요. 이겨요. 그러면 한 5에서 10킬 정도 해요. 많으면 뭐 십몇 킬까지도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사람이 많이 떨어진 장소들을 다 찾으러 다니는 거죠. 금방 말했던 지역에 미라마에서 대저택이 떨어졌으면 대저택에 갔다가 뭐 산마틴 갔다가 페카드로 가든지, 아니면 대저택 갔다가 차 타고 페카드로 바로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많이 떨어진 곳을 굉장히 빠르게 순환을 돌면서 킬을 많이 뽑아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의 장점이라면, 그러니까 영상 뽑아내는 관점에서 장점이에요. 점수가 잘안 올라가요. 왜냐면
처음 사람이 많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무기를 아무리 먼저 먹더라도, 그리고 유저가 상대가 아무리 못하더라도 물량이에 장사 없다고 다구리 치면 못 이기거든요. 물론 이겨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못 이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양악 스트리머들은 대부분 승률이 낮아요. 스쿼드 점수를 보시면, 제가 이거가 이 계정이 이번에 양악 영상 찍는다고 새로 만든 계정이거든요. 이번에 만든 계정이에요. 이 영상 4일 동안 찍는다고 하나 만들었던 계정입니다. 플레이 보시면 그런 식으로 플레이한 거예요. 처음 떨어져가지고 싸우고, 이게 첫 판입니다. 32파티 중에서 23등 한 거예요. 5킬을 했어요. 근데 점수가 7점밖에 안 올라요. 그리고 0킬을 해요. 시작하자마자 거의 바로 뒤진 거죠. 이거 20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15킬하고 4등 한 거, 이건 점수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떨어져요. 보시면 킬을 올리더라도 등수가 낮으면 점수는 떨어집니다. 최종적으로 점수가 잘 안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보면 뭐 14킬 1등, 뭐 1등 한 거에선 점수가 확 오르는데 중간중간 10몇 점, 20몇 점씩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방식 자체가 워낙 소극적이고, 상위권 플레이하는 분들, 그러니까 점수 올리는데 좀 최적화된 플레이 방식으로 바뀌었어가지고 양악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악하는 플레이를 잘 못해요. 막 몸 안사리로 막 다리고 그런 게 안 돼가지고 승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승률이 8.7%거든요. 8.7%에 한 20판 해가지고 2판 이긴 거죠. 2판 1등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수가 조금 올랐어요. 플래티넘 4 정도 되는데, 보통 양악하시는 분들 보면 승률이 5%도 안 됩니다. 킬레이팅은 막 상위 1%, 상위 0. 몇 퍼 막 이렇게 되는데, 승레이팅은 막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돼요. 상위 50%, 상위 30%. 그러니까 양악을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점수가 안 올라가면서 계속 아래 애들을 만나면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킬레이팅이나 뭐 딜량 이런 건 높아 보일 수 있고 굉장히 잘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점수 낮은 곳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다가 점수가 결국 올라가면 계정을 하나 팝니다. 새로 파요. 그리고 반복합니다. 금방 했던 거를 싸우고 죽고 싸우고 죽고 1등하고 싸우고 죽고 싸우고 죽고 1등하고 이걸 반복을 해요. 그렇게 해서 영상을 뽑는 겁니다. 양악 스트리머 분들은. 그리고 이거를 올린 이유, 이거 전체를 내가 한 이유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알려드리면, 양악을 하면서 영상을 올리는 스트리머나 유튜버들이 옳지 않은 플레이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고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속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가 첫 번째 이유예요. 제가 설명해드린 플레이 방식이 절대 제대로 된 플레이 방식은 아닙니다. 일부러 점수를 떨구면서 자기 실력대가 아닌 하위 실력대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킬만 많이 하는 모습, 쉽게 말씀드리면 뭐 오버워치나 롤에서 다이아나 그랜드마스터 되는 애들이 이제 브론즈 가가지고 때려 패면서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잖아요. 근데 배틀그라운드에서는 그게 잘못된 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킬 많이 하면은 잘하는 거고 그런 걸 줄 알지, 오버워치에서 그만한 이제 다이아 애들이 브론즈 가가지고 양악하면 뭐라 하거든요. 근데 배틀그라운드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양을 하지 않는다고, 나는 잘하는 사람이다, 난 킬 이렇게 많이 하니까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영상들을 메인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가 게임 내적인 부분에서도 양악 자체가 게임 내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게임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만 들게요. 다른 게임, 도타2, 그리고 철권 같은 대전 액션 게임, 그리고 매칭 보정이 없는 여러 가지 다른 타 게임 같은 경우도 양악 때문에 유저 수가 굉장히 많이 줄은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배틀그라운드는 점수에 따른 매칭을 해주는 ELO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어요. 적용이 안 돼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점수가 높으면 높은 애들끼리 만나고 낮으면 낮은 애들끼리 만나게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계정을 이용하거나 일부러 점수를 떨구면서 자신의 실력대보다 낮은 게임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보통 양악하시는 분들이 부계정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계정을. 저 같은 경우에는 계정이 총 4개가 있었고요. 양악 영상을 찍으면서 계정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본캐 하나, 아이조커, 그리고 아이조커 77777, 이거 카카오 계정 하나, 그러니까 본캐 2개, 그리고 빡겜 말고 질겜용 파티 같은 거, 완전 점수 올리기 위한 영상 같이 플레이 하시는 분들 말고 좀 질겜용 파티에서 쓰는 계정 아이조커 77 하나, 그리고 솔코드 전용 계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 4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찍으면서 만든 솔코드 전용 계정 하나 더. 근데 총 계정이 5개입니다. 부계정 3개, 본계정 2개죠. 계정이 저는 별로 없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본캐는 완전 빡겜용이었어요. 시즌1부터 배틀그라운드가 2017년 3월 24일 날 출시가 됐어요. 그때부터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해서 시즌1, 시즌2, 시즌3, 시즌4까지, 그러니까 2017년 시즌4까지 본계정 실력파로 방송을 했었어요. 지금 등수만 봐도 알겠지만 솔로 듀오 스쿼드 3개다. 스쿼드는 214위, 그러니까 상위 500위, 듀오는 887위, 그래 그마투 상위 0.47%, 솔로는 501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대충 한 500이 언저리에서 다 놀았어요. 솔로 듀오 스쿼드 3개 다 하는데도. 그리고 시즌3도 스쿼드는 상위 500이 안에 들어가고 나머지 이것도 금화권에서는 다 놀았어요. 솔직히 이거 듀오본 거의 미친놈이야. 판수 한 40판 되거든요. 근데 킬덱9에 평딜 570 거의 미친놈이에요 이때는. 그리고 시즌4 때도 실력파, 이때는 듀오를 상위 그래도 3.6%, 솔로는 상위 0.31%, 그리고 스쿼드는 0.41%. 그리고 시즌5 때는 한본 섭이 이제 나왔잖아요. 시즌5 한본 섭은 솔로만 좀 하고 듀오 스쿼드도 했긴 했지만 상위 1%, 상위 3.8%. 시즌6는 별로 플레이를 안 했네. 이때는 아마 내가 배그를 별로 안 했나봐. 2018년 시즌 온 오면서 다시 해요. 이때는 카카오 서버 플레이 시간 조금 많이 하면서 상위 0. 듀오는 상위 0.17%, 스쿼드는 상위 0.72%, 그리고 솔로는 5시간밖에 안 했고 상위 1%. 그리고 2018년 시즌 2에는 상위 이거 다 찍었죠? 솔로 541위, 듀오 632위, 스쿼드는 6500인데 상위 0.4%까지 해가지고 이게 얼마 전까지예요? 이게 아마 2월달까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전 시즌을 통틀어서 시즌 6 하나 제외하고는 항상 상위 0. 몇 퍼 때. 솔코드 계정 보여드릴게요. 솔코드 계정 만든 겁니다. 시즌 2 때, 2017년 시즌 2 때입니다. 1승도 못했어요. 11판 3시간 했고 1승도 못한 거. 그리고 이거는 14판 플레이하고 2승. 솔코드 하다 보니까 확실히 승률이 낮죠? 승률이 안 높아요. 근데 승률은 낮은데 비정상적으로 평균 딜량하고 킬댓이 높아요. 이게 이유가 뭐겠어? 애들 졸라 때려 패니까 그런 거지. 솔코드 하면 1등을 못해도 스쿼드가 넣을 딜량을 나 혼자서 다 넣어야 되니까 딜량이 높고 그만큼 많이 잡아야 되니까 킬댓도 높아요. 이거 3개밖에 안 했어요. 이 3시즌 쓰고 시즌5, 시즌6, 2018년 시즌1, 시즌2에는 이 계정을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솔코드를 그렇게까지 많이 안 했어요. 제 솔코드 올라간 영상도 거의 대부분 본캐 아니면 이 계정이에요. 아이조커 77가 파티용 계정으로 만들었다는 이 계정으로 대부분 점수 높은 상태에서 솔코드 해가지고 영상 찍은 거예요. 그래서 솔코드 영상이 제가 그게 별로 없어요. 매일 하루에 하나씩 막 이런 식으로 안 올라갔어요. 왜냐면 점수 낮은 곳에서 플레이는 거의 안 했으니까. 옛날에도 제가 솔코드 제일 처음 올렸던 게 2017년 4월 이게 본캐예요. 심지어 점수 높을 때, 스쿼드 점수 높을 때 찍은 영상이에요. 제일 첫 영상. 그 다음부터 솔코드 올라가는 영상 지금 영상 올리면서 보면 알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어요. 심지어 그것도 본캐예요. 거의 다 본캐로 솔코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놓고 양악하겠다고 솔코드 한 거는 이 3시즌 총 합쳐서 한 50판 정도 되는 솔코드 조커라는 아이디로 제가 솔코드에서 영상 유튜브 올라간 게 5개도 안 돼요. 물론 제가 솔코드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플레이한 것 자체가 문제예요. 내가 많이 플레이를 했든 간에 작게 했든 간에 일단은 문제점이기 때문에 반성을 하고 있어요. 반성을 했기 때문에 시즌5부터는 단 한 판도 이때까지 플레이를 안 한 거고 솔코드를. 내가 만약에 반성을 안 하고 있었으면 이 계정 가지고 계속 솔코드 영상을 찍었겠죠. 근데 안 하고 솔코드를 찍을 때는 대부분 본 계정으로 플레이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9월달 이거 마지막으로 솔코드를 하나도 안 올렸어요. 9월 5일날 찍은 영상이에요. 이거 이후에는 단 한 판도 내가 솔코드를 플레이도 안 했고 찍어 올리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못하는 애들 계속 때려 패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일부러 점수 떨고 하는 건 더 문제인 거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걸 한 이유, 일단은 아까 말했듯이 양악을 하는 영상을 올린 이유 자체가 양악을 하면서 올리는 스트리머나 유튜버들, 방송인들이 옳지 않은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고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속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라고 했었죠. 제가 이때까지 배틀그라운드 영상을 제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모니터링을 좀, 저도 유튜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영상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보면서 굉장히 느낀 게 많아요. 양악을 분명히 딱 봐도 양악이에요. 딱 봐도 양악인데 양악을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양악 자체를 그냥 부정을 해요. 아, 나 양악 아니다. 나 잘한다. 나 그냥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양악 자체를 부정한다는 거는 자기들이 양악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양악이 잘못됐다는 걸 아니까 그거에 알려지기 두려워서 내가 양악을 안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배틀그라운드를 잘하거나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양악이라는 걸 알 테지만 대부분의 영상 보는 사람들은 그게 양악인 걸 모르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농락하는 거지. 시청자를 기만하는 거잖아. 나 양악 안 하는 거다. 그거 보고 시청자들의 영상을 보면서 알 권리가 있잖아요. 무슨 영상인지. 이게 영상만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배틀그라운드를 처음에서 배우기 위해서 보거나 배틀그라운드 플레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냥 영상 보고 즐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지. 그런 사람들이 잘 구별하지 못한다고 해서 기만하고 농락하는 거는 하면 안 되잖아요. 자신이 플레이하는 게 무슨 영상이고 내가 금화 실력인데 브론즈 가서 찍은 건지 금화 실력인데 금화에서 찍은 건지 알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얼마 전부터 영상의 끝부분에 그 판이 상위 몇 퍼에서 플레이한 건지 리더보드를 항상 띄워줬어요. 몇 점대 영상인지.
그래야 이 사람이 이 점수 대해서 잘한 건지 이 점수 대해서 잘한 건지 알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로 게임 내에서도 양학 자체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게임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아까 영상 서두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양학이 하나의 이유가 되어서 망한 게임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선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도타2가 있어요. 도타2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짧게 설명해드리면 롤하고 비슷한 게임이에요. MOBA 게임인데 상대편이 우리 팀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기지를 부숴가지고 이제 게임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기지를 일부러 안 부수고 상대방이 스폰되는 장소, 살아나는 장소 앞에서 계속 죽이는 우물킬.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비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신규 유저들이 일부러 걔들을 게임에서 못 나가게 하는 거지. 괴롭히면서 계속 죽이면서 즐기는 거죠. 스폰하면 죽이고 스폰하면 죽이고 스폰하면 죽이고 이래가지고 그럼 얼마 빡치겠어요. 처음 게임하는 애들이 마스터나 그만 애들이 와가지고 계속 나 죽이면서 게임 못 나가게 하는데 얼마나 빡치겠어.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 이유가 굉장히 큰 것 때문에 망했어요. 도타2가 신규 유저가 안 들어와서. 일단 배틀그라운드는 실력에 따라서 점수를 매칭해주는 ELO 시스템이 있어요. 랭게임 자체가 구현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빠른 대전 일반적으로 큐 돌리는 큐 자체가 점수별로 관리가 돼요. 하지만 그 ELO 시스템을 파괴를 하는 게 부계정이에요. 자기는 잘하는 계정을 갖고 있지만 부계정을 파가지고 자신보다 훨씬 실력대가 낮은 게임에 들어가서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부계정을 그냥 일반적으로 플레이해서 짧게 10판 정도 내외로 하고 자기 점수대로 찾아가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양악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그 점수대에 머물면서 못하는 애들을 뚜까 팬다고요. 그 못 뚜까 패게 되면 다시 부계정 파고 또 부계정 파고 그렇게 플레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양악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쉴드 치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딱 두 개만 예를 들어서 제가 반박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핵이나 팀킬러가 더 문제가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양학이나 아니나 어차피 그 판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애들한테 죽는 거나 양학러한테 죽는 거나 똑같지 않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때까지 양학 영상을 지금 여러 개 올렸는데 거기에 관한 댓글로 올라온 게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첫 번째는 핵이나 팀킬러도 문제 맞아요. 난 문제 아니라고 한 적 없어요. 핵이나 팀킬러도 당연히 문제지. 그거는 유저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핵은 제작사가 잡아야 되고 팀킬러도 우리가 신고를 하면 제작사가 밴을 시키는 거고 제작사가 하는 거지 유저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은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더 큰 문제라고 아니 이게 더 큰 문제인데 왜 이걸 더 문제라고 하냐 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두 번째는 배틀그라운드는 점수에 따라서 매칭을 해주는 ELO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게 적용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양악하는 사람들이 부계정을 계속 파겠어요? 만일에 ELO 시스템이 적용이 안 돼 있으면 그 사람한테 본캐 계정 하나 가지고 돌리겠지. 적용이 돼 있으니까 점점 점수대가 올라갈수록 잘하는 애들 만나서 양악을 못하니까 부계정을 파서 하는 거잖아요. 배틀그라운드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점수 올라가면 갈수록 잘하는 애들 만나는 거 적용이 되니까 부계정을 여러 개 파는 거예요. 양아한 사람들이 바보예요. 왜 계정 돈 주고 사서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양아한 사람들 영상 봐. 20킬 30킬 막 그렇게 하는 영상들 봐요. 그냥 총 맞으면 눕는 애들 막 이런 애들 판 들어가가지고 막 쏴가지고 죽이는데 얼마나 그 총 어디서 날아온지도 모르고 총 쏘면 눕는 애들을 얼마나 빡치겠어요. 자기는 상대방 위치도 파악 못했는데 난 계속 맞고 죽고 우리 파티원 4명 다 죽고 걔 한 명한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양아를 알리기 위한 방법 자체가 잘못 선택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인정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양악을 하는 걸 잘못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제가 양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냐면 양악 영상을 보는 더 많은 유저한테 양악이 잘못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악 영상을 주로 보는 유저들은 다른 영상을 안 볼 거 아니에요. 실력파 방송 영상을 잘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냥 킬 많이 하는 영상만 보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악 영상을 보러 돌아날 거고 그러면 내가 양악하는 영상을 올려야 그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볼 테니까 그래야 그 앞에 적혀있던 양악 영상에 적혀있던 문구를 보고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알리기 위한 게 그런 양악 영상을 보는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한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잘못 택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피해를 입었으니까 결국에는 배틀그라운드 유저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배틀그라운드 유저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니까 그건 잘못했어요. 하지만 영상을 올림으로 인해서 그 양악 자체가 근절이 된다면 추후에 들어오거나 현재 있는 유저들에게 정말 좋은 환경에서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한 거예요. 이 영상을 얼마나 많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이 양악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리고 양악이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유저가 아니고 블롤한테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파트너 스트리머는 블롤에서 지원을 해주고 인정해주는 방송인 있잖아요. 지금 저도 파트너 스트리머고 근데 게임을 망치고 있는 그 블롤이 운영하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망치고 있는 양악을 메인 컨텐츠로 방송하는 방송인들은 배틀그라운드 파트너 스트리머라고 불리는 일이 없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여튼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 많을지를 모르겠지만 끝까지 봐주신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그냥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튼 이 영상 여기서 끝내겠습니다.